네, 패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제 소개를 다시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하선영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현재 뭐 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뭐 VC 그다음에 뭐 국내외 ICT 기업들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들에 대한 취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마음이 사실 뭐 다 매한가지이겠지만 저 역시 그 한국 스타트업 씬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그리고 저도 그 발전에 좀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일 기사를 열심히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도 또 바람직한 스타트업 생태계입니다. 자리에 오신 세 분 그리고 또 심플로우로 이제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김범수 대표님 그리고 타캡의 이카 심사영님과 토론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어진 시간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토론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코로나19로 인한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까 기조연설에 어떻게 보면 되게 메인 그 키워드이기도 했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까지도 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로 인한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통 질문입니다. 세 분에게 드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업계 그리고 좀 개별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아까 사실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호재로 활용하고 있는 업종이나 개별 기업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이 전무후무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견실하게 계속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임 대표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워낙 이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가 커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그리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서 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그 사회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소셜 벤처, 임팩트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주목하는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저희 투자사 중에서 하나 뭐 꼽으면은 그립이라고 해서 라이브 커머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기존의 전통 산업이라든지 오프라인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그 타격을 받는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빨리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립 같은 데는 기존의 이런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뭔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써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요즘에 좀 운동하러 가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데 그런 비대면으로 집에서 홈트를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사운드 짐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 소리로 오디오로 이렇게 그 운동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리트니스라고 해가지고 뭐 줌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룹 PT를 받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초기 단계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기회를 얻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뭐 사용자 수가 한 3배 정도 뛰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그 변화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홍 대표님께서. 네,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핸드메이드 이커머스 플랫폼인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리마라는 업체를 투자를 했었는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뭐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수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마스크가 갑자기 수요 공급이 안 됐을 때 거기에 입점된 작가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수제 마스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뭐 그 거래액이 평상시보다 거의 한 1.5배, 2배 이상 확 뜬 부분이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일본계의 VC이다 보니까 특히 일본 시장이 그 미국 다음으로 거의 SaaS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많은 SaaS 스타트업들이 있고
저희도 한국에서도 이제 조이 같은 이제 사스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뭐 예전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랙 같은 업체가 TV 광고까지 할 정도로 이제 사스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이 큰데, 이제 가뜩이나 요새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기존에 사스 영업을 할 때도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이제 영업을 했던 부분들을 뭐 줌이라든지 그런 뭐 비대면으로 영업을 하면서 더 활발하게 거래가 더 계약 체결이 된다는 부분들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투자한 다음에 미국에 플립한 4D 리플레이라고 타임슬라이스 촬영 방식 촬영 방식을 제공한 회사고요. 기존에 이제 뭐 한국 K리그라든지 KBO 같은 부분에서 이미 아마 매트릭스 같은 촬영 기법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많고, 지금 최근에 또 5G 이슈로 인해서 각국에 있는 해외 캐리어들이 이제 앞다퉈 장기 계약을 맺은 상황 같은 걸 보면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잘 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말씀하시는 동안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이후에 업계가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전략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폭넓게 보진 못해서요. 그거는 잘 모르고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이제 일단 교육업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중요한, 저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안적인 서비스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는 바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대안적인 서비스로 인한 고객 경험이 그 이전에 있었던 것도 경험보다 나았냐 낫지 않느냐의 문제지, 사실 이게 과연 우리가 카테고리를 두고 이 업계가 없어지고 이 업계가 좋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국내 수요가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났지만 국내 여행을 해외보다 선호하진 않잖아요. 결국 결국 어쩔 수 없이 대안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코로나 때문에 뭐가 바뀔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잘 나가는 회사여서, 그게 코로나가 가속화를 시켰지, 지형을 바꾼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반적인 산업계 지형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반대로 저는 오히려 이제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분명히 경영에 대한 기준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뭐 어떤 사람 블랙스완이 아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경영자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블랙스완을 맞은 건데,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이제 뭐 이제 바이러스를 떠나서 총균세에 나오듯이 사실 여러 가지 블랙스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정적 블랙스완에 대비를 해서 뭐 유동성을 늘려준다든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뭐 대안적인 사업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경영적인 대응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자산시장이나 사실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이제 수요적 측면에서 어떤 시장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별로 이렇게 드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임정욱 대표님이랑 홍주희 대표님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발표 내용에서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 스타트업에 수혈되는 자금, 돈줄이 마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좀 일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VC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계신지, 그런 어떤 얘기를 좀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솔루션이란 단어가 사실 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솔루션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뭐 정책 입안과 관련한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이 좀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특이한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정부가, 국가가 이런 정책, 이런 점까지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실 것이 혹시 좀 있을까요? 이번에는 홍 대표님부터. 네, 저는 뭐 소속이 일본계 VC다 보니까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요. 일단 규제라든지 법제화 부분에서 일본보다 상당히 좀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늦은 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이제 드론법 같은 경우는 뭐 가상화폐 거래소법 자체는 올해 이제 법제화됐고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론법 같은 경우 이제 올해 5월달에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 3년 전부터 이미 시행이 돼서 시장이 이미 커지고 가고 커져 있고,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많은 벤처들이 자금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M&A 같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늦고요. 또 올해 또 하반기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선 원거리 충전 관련된 규제가 생길 거고 거기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이 해당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원거리 무선 충전에 대한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오피스 아니면 컨슈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장 진입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은 이제 그게 아이디어가 이제 제기가 되었고 이제 실제 어떻게 법제화 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투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3, 4월 중에는 많이 좀 걱정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투자를 늦추거나 뭐 그런 거나 아니고 평소와 똑같이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좀 줄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들리는 그런 이야기로는 다른 뭐 벤처 캐피탈 중에서 대형사나 그런 데서 좀 이런 투자 결정을 늦춘다, 당분간은 투자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면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렇게 투자가 재개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다만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고 위기감이 이렇게 심했을 때는 워낙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초기 투자, 초기의 스타트업들은 어떻게든 그걸 뭐 좀 방향을 바꾸든 돈을 덜 쓰든 할 수가 있었지만 이미 비즈니스가 커가지고 시리즈 B 단계 이상으로 좀 이렇게 되는 데 중에서 영향을 받는 데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큰 투자가 늦춰지는 그런 감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몇몇 그런 또 VC들은 거꾸로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런 대표님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독려하는 것도 좀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향은 좀 적긴 한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정부가 올해 뭐 모태 펀드라든지 이런 정책성 그런 그 이 펀드에 매치 그걸 많이 출자 사업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모태 펀드 같은 경우는 한 1조 1000억짜리 그런 사업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이 펀드가 나왔지만 그걸 민간에서 매칭해 주기에는 지금 좀 상황이 어렵죠.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모두 다 현금 중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효불급한 그런 데 좀 출자를 꺼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펀드가 계속 만들어져야지 또 공격적으로 그런 좋은 스타트업들의 투자가 이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펀드가 많이 만들어졌고 그 펀드를 통해서 투자가 내년까지 뭐 이뤄지겠지만 올해 이 펀드들이 과연 잘 만들어지고 그렇게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지 그 돈의 흐름 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부는 좀 그런 그 돈의 흐름이 잘 돌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정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지금 보면 그 글로벌 비즈니스를 노리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해외에 나가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멈춰 있고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뭐 한국에 와서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데들도 있을 텐데 오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쪽에 그 뭐 들어와서 이런 그 자가 격리 그런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전을 중시하면서도 풀어줘서 그런 비즈니스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임 대표님 마이크 드신 김에 제 신플로어에서 질문을 보고 있는데 한 질문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추천을 받았어요. 이거 그냥 답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쪽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쪽으로 오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무래도 그 제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을 할 때는 약간 그 창업자들과 투자자들 중간에 있는 그런 그 위치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창업자들 쪽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투자자가 돼 보니까 이쪽의 그런 애환이랄까 그런 것도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맨날 질문하면 VC분들한테 질문하면 뭐가 제일 어려워요 하면 다들 펀드레이징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창업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좀 챙기고 좀 이런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사실 좀 개인적인 섭섭함이 있어요, 대표님께.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대표님의 소셜미디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나 팔로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서울에 계실 때는 훨씬 더 세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투자사들과의 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좀 톤이 낮아졌다. 네, 그것도 있고요. 예, 업자가 됐잖아요. 네, 그냥 개인적인 아쉬움을 네,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질문은 세 분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규모가 작고 업력이 그 이제 좀 짧은 스타트업 들일수록 좀 되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저의 개인적인 취재 경험 말씀드려 주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국내 스타트업의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백억 원대의 그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 직격탄을 맞아서 뭐 구조조정 등을 하면서 회사의 그런 주요 사업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좀 그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아 이거를 기사로 써야 할까 막 되게 고민되는 거예요. 저도 이왕이면 좀 좋은 기사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되게 그런 내적 갈등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19가 뭐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하시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이 이런 국면에는 이런 대비까지 해야 한다,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좀 차원에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거 안 했으니까. 그 이 질문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저도 생각이란 걸 해봤는데요. 예. 네. 고민했어요. 그럼 스타트업들이 저는 사실 스타트업의 심정을 잘 모르니까 물론 저희도 VC가 있긴 하지만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다가 스타트업한테 최악의 상황은 뭐지? 하면 결국에는 그냥 회사가 문 닫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트업이 일반 기업과는 조금 다른 사실은 관점에서 스타트업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코로나 같은 위기에 사실 물론 부침을 겪게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살아남게 되는 게 그렇게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저희 아까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했지만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사실은 이해관계를 얽혀 나가면 뭐 저희 같은 기업들은 사실 요즘 도와주겠죠. 저희도 뭐 트위터도 뭐 저희 자회사들은 지원을 해주니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회사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이 있어서 분명히 이런 리소스가 어쨌든 한정적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재무 건전성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좋지는 않으니까 그런 회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신 거 아닌가. 결국 생태계의 선택을 받게끔 놔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이런 위기에 견디지 못하고 건실하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우리가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대고 살려주는 게 과연 건강한 생태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회사들은 장렬하게 전사하게 놔둬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회사는 망하더라도 창업자들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투자를 받는 구조에서 창업자가 막 연대로 담보라고 보증을 서고 이런 구조는 사실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언제든지 실패해서 회사는 망하더라도 다시 한번 창업을 성공하고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업계가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다음은 임 대표님께서. 뭐 현금 중시라든지 뭐 그런 건 그 수익성 뭐 이런 건 너무 뻔한 그 이야기 같고요. 다만 하나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전 그런 생각이 이번에 보면서 좀 든 게 너무 그 오프라인으로의 확장이라든지 그 한쪽으로 이렇게 그 이 집중한 그런 데일수록 좀 힘든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뭐 당연히 그렇지만 디지털 온라인 쪽으로 많이 잘 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었고 오프라인으로 많이 확장한 쪽이 좀 그렇게 힘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바뀌는 세상에 맞게 어떻게 이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짜놓으면은 이런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길게 보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저는 정말 정보 아니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도 창업을 해본 적이 있었고요. 한 1년 반 동안 해다가 이거는 규모가 안 나온다 싶어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고 바로 이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뭐 저희가 투자한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 뭐 라임도 최근에 80% 정도 레이오프하면서
저희도 상당히 뭐 미실현이긴 하지만 상당히 뭐 손실을 보면서도 또 추가 투자를 했던 것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IP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창업자 빼고 다 레이오프를 하고 그 대가로 저희가 투자를 했다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하기에는 종보를 할지 아니면 빨리 정리하는 방향을 할지를 빨리 의사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플로에 나왔던 질문 중에 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김범수 대표님과 임정욱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초기 투자는 별 변화가 없고 시리즈 C 이후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초기 투자는 줄고 오히려 이 후기 투자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공감을 하신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 기인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통계를 보지 못해서 과연 저런지는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초기 투자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후기 투자에 몰리는 것 같지는 않고 후기 투자에 조금 신중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큰 투자들이 많이 좀 이렇게 나온 것 같다라는 그런 투자들은 대부분 보시면요, 뭐 마켓컬리라든지 런더리고라든지 파운트라든지 이거는 지금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그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모멘텀을 맞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한테 과감하게 좀 투자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미국이 그 초기 투자가 변화가 없고 시리즈 C 이후에 투자가 위축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스트라이프라든지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 많고요. 뭐 로빈후드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계속 그 또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꼭 뭐 저는 그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가 어쨌든 롤러코스터 같지는 하지만 계속 좋기 때문에 그 초기에 그런 투자에서 위축됐던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기조연설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세 분께 다 드리려고 해요.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 그 참 뭐랄까 이 뭐 이제 이 많은 또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세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그간 있었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 중에 이런 좋은 사례 같은 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냥 상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업도 생각해봤으면, 이런 과감한 시도도 해봤으면, 이런 좀 제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를 제가 뭐 많이 알진 못하고요. 뭐 저희 사례가 제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오픈 이노베이션을 바라볼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례를 그러니까 실제로 성공 결과 성과를 낸 사례를 잘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라는 사례를 많이 봤지만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걸 많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육성 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많이 들어요. 육성과 아니면 혹은 이제 상생을 한다라는 기업이 있는데 저희 쪽은 약간 상생 쪽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쪽이고요. 근데 육성을 하는 접근법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회의적인 게, 제가 자꾸 오늘 말하는 게 조금 공격적일 수도 있어서 조심해요. 어차피 내년에 초대를 못 받을 것 같아서. 그 육성이라는 말에 약간 내재된 그런 위계 질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세가 내가 널 키워줄게거든요. 예, 길 가는 예쁜 사람이나 멋진 사람 보고 널 키워줄게라는 기획사 사장님의 말 같은 느낌이어서,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이미 위기가 존재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위고 내가 너를 뭐 키워주는 입장이다라는 건데, 실제로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일에 그 상황 그런 상황 이런 변화에 대한 항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해서 백신이 필요해서 구하는 건데, 내 몸 안에 수많은 항체가 있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난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백신이 있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일단은 위기를 깔고 들어가는 구조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들어요. 과연 그게 건강할 수 있을까? 건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생의 자세로 접근하는 기업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뭐 여기서 사례를 들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거니와
제가 또 어떻게 해서 뭐 어떤 회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격을 올리실 것 같아서 그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임 대표님. 저도 뭐 무슨 끝내주는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사실 옛날에 그 2008년도 그때 2007년 2008년도에 다음에서 본부장을 할 때 그때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걸 해보려고 외부에 이런 그 그때 스타트업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벤처기업 이런 걸 많이 찾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땐 저도 지식이 짧아서 벤처캐피탈이 뭔지도 잘 모르고 뭐 일단 찾아 나섰는데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거의 정말 제가 그런 거에 되게 호의적인 마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만한 회사나 좀 저희가 인수를 할 만한 회사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그 모수 자체가 10개도 못 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업들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뭐 잘하는 데가 있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뭐 제가 한국에 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한 2013년, 14년 이럴 때 볼 때 스타트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2015년에 한 뭐 그런 데가 한 100개 가까이 있다 벤처 투자를 받은 데들이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만 해도 야 이제는 제가 느꼈을 때가 스타트업이 이제는 대기업에 좀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좋은 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지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게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그런 사례를 만들기는 지금 어려웠었고 지금은 충분히 어떤 한국의 대기업이든 충분히 자기가 하려는 영역에서 흥미로운 그런 스타트업들을 찾아서 대기업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밖에서 더 잘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을 이렇게 메워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저희가 한 대 중에 있는데 샤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오프라인의 많은 대리점들의 직원들, 파견 직원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글로벌한 레벨로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글로벌 대리점들에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고요. 많은 회사들 그리고 저희 LP인 그런 아모레 같은 데 지금 들어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디지털 전환을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다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런 스타트업을 힘을 빌리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좋은 사례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 대표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스타트업이 대기업하고 POC라든지 라이센스를 계약을 맺을 때 참 허들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CBC 통해서 투자를 받아가면서 그런 협업 관점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타트업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뭐 익스클루시브라든지 아니면 외주 형태로 그냥 외주로 끝나게 하는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뭐 익스클루시브라든지 그런 계약 없이 단순히 이제 지분 취득만 하는 형태로 POC라든지 라이센스 경험을 쌓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해외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기업하고의 협업이라든지 계약을 더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투자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투자했던 뭐 4D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저희가 이제 CBC 펀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KDDI 하고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면서 원래 당초는 방송사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예산이 없는 업체에다 솔루션 공급하면서 단발성으로 뭐 조그마한 매출만 올리고 있던 회사가 5G라는 테마로 이 통사하고 몇백만 불 이상의 계약을 맺으면서 뭐 KDDI라든지 LG U+하고의 그 트랙 레코드를 갖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 있는 유통사하고 장기 계약을 맺는 상황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하고 LG하고 같이 투자했던 스트라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스, 모빌아이가 제공하고 있는 에이다스를 대체한 모빌아이의 에이다스를 대체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 에이다스를 도입하면서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부와 연계시켜서 더 큰 매출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임 대표님 말씀에 하나 더 살짝 얹으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전통 기업들 저희 같은 대기업은 아니니까 근데 사실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의 필요성은 계속 느끼는 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반대로 보면 스타트업들이 사실 저런 저희 같은 전통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약간 파괴의 대상 혹은 조롱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사실 없잖아 꽤 있고 물론 그것도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물론 그게 사실 그분들의
파이팅 스피릿을 올려준다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고 저희들을 바라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힘들고 그나마 겨우 저희랑 와서 회의 자리에 앉을 때도 딱 보면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거든요. 저 확실히 첫 회의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다른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자꾸 사례를 만들어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사례를 보고 경험하게 해주면서 조금 저희가 그런 긴장 관계를 풀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CSO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셨지만은 오픈 이노베이션은 좀 사실은 대부분은 좀 육성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 그 시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언론의 잘못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픈 이노베이션 하면 마치 이렇게 대기업이나 그 규모가 큰 기업이 스타트업을 이렇게 뭐랄까 시혜적으로 이렇게 뭔가 혜택을 베푼다는 식의 그런 접근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만 하고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지에 대한 그 팔로우업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CSO님께 이 타이밍에서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대교라는 회사에서는 진짜 정말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사업 전략인지가 되게 궁금해요. 정말 필요하세요? 아니면 오늘 이런 행사에 오셔서 그냥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25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아까 네.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일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이 어떤 그러니까 얘도 홍보성의 사례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마치 사회공헌 사업 차원에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아니면 육성을 하겠다라는 것들 사실 잠깐 오해하면 근데 여기 제가 말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투자 업계 분들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업체들 그냥 좀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하면 인수를 하지만 사실 투자를 하더라도 노리점 상업자의 지분을 계속 남겨주면서 그러니까 이미 진행 저희가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최근에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전략들은 기존 옛날부터 뭐 3B 뭐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고 아니면 빌리고 산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M&A 하는 게 사실 그런 건데 기존에 있어왔던 일들이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놀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순히 제품을 산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역량을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런 역량을 내재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창업자의 지분을 남겨두고 사실 그들의 밸류를 올리면서 같이 IPO를 가자라는 약속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아까 에듀베이션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내재화된 역량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개념을 했고 그래서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도 어떤 목적을 하냐는 다르긴 할 텐데 저희 같은 그런 전략적 목적, 그러니까 저희는 전략 투자로만 하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재무 투자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네.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은근히 조용히 되게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디지털 회사들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랑 카카오가 굉장히 잘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게 뭐 꼭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뭐를 하고 뭐 그거를 떠나서 뭔가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그 많은 VC들한테 출자를 하는데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걸 출자를 지역별로 해서 각 지역의 그런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수집을 하고 예, 그걸 통해서 그 회사가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인수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결국 옛날 첫눈을 인수했을 때 들어온 그런 인재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인재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카카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카카오 초기부터 많은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했고 그 인수한 회사가 갖고 들어온 제품이 뭔가 큰 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 제품을 타고 들어온 그 창업가들이 지금 카카오 내부에 많은 새로운 신사업들을 이끄는 그런 인재들이 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회사 전체의 그런 문화라든지 신사업에서의 역량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전통 대기업들은 좀 잘 못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 강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자성을 반성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언론도 그렇고 또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마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무조건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따라가고 다 그냥 베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좀 되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리콘밸리는 그만큼 벤치마킹해야 할 점이 많은 훌륭한 그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만의 강점을 살려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 씬의 어떤 강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 대표님부터. 네, 저도 뭐 한 7, 8년 전 뭐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뭐 한국은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렇게 한탄만 이렇게 많이 하고 규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한국 그 생태계 차별화 요소라고 하면 첫 번째로 정부로 하기는 싫어서 그 일단은 인재인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한국이 빈말이 아니라 저희 한국이 그 인재들이 정말 너무 좋고 굉장히 글로벌 지향적이고 지금은 보면 예전보다도 훨씬 더 해외에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들어온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많고 뭐 그런 소프트웨어 인재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의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인재들이 지금 스타트업 생태계로 굉장히 빠르게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보여서 그게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런 그 많은 창업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는데 벤처 캐피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밀어준다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연간 거의 7.5조 원 정도가 이렇게 그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이렇게 투여되는 나라가 아마 이스라엘 정도 빼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는 건데 대부분의 뭐 유럽이나 동남아나 특히 뭐 일본하고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많은 이런 투자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충분히 벤처 캐피탈이나 초기 투자사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팀이라면은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도 사실은 그렇게 작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보다 작은 나라들이 전 세계 150개 뭐 국가라고 하면은 한 140개는 우리보다 작은 셈이라서요. 예, 사실 어느 정도 제품이 되면 상당히 팔 수 있고 뭐 그게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의 변화는 구독 경제 뭐 디지털 콘텐츠 이런 거 소프트웨어 이런 데 대해서도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뭐 거리낌 없이 돈을 내고 사는 그런 특히 젊은 밀레니얼 세대의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괜찮으면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이 정부의 지원은 한국만큼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창업하고 뭔가 스타트업을 키우기 좋은 그런 마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홍 대표님께. 예, 그 제가 13년 전에 올라웍스를 처음 투자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스타트업들이 워낙 기술이라든지 뭐 물론 올라웍스도 기술력이 있었던 회사였지만 뭐 경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게 너무나 성숙화되고 뭐 예전이랑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타트업 레벨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많은 뭐 저희도 해외 VC이긴 하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탑티어 VC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 세코이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인도 그다음에 중국 오피스에서 투자한 나라가 아마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요. 실제 저희 일본 케이스만 봐더라도 이제 정책 자금이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VC 수가 한정적이고 경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딜도 거의 뭐 인바운드로 거의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어떻게 저희 뭐 속된 말로 밸리에이션 얼마나 싼지 안 싼지 그 기준으로 좋은 회사를 뭐 투자한다 이런 관점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경쟁 치열하고 저희가 아웃바운드로 영업하면서 이제 딜을 가져오지 않으면 뭐 다른 VC 아니면 해외 VC한테 뺏기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서 뭐 물론 뭐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이랑 비교를 하시겠지만 뭐 한국 자체도 이제 펀딩 받기도 좋은 나라고 오히려 뭐 미국이나 중국은 뭐 더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리나라는 경쟁이 덜 치열하면서도 이제 뭐 펀딩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 M&A 특히 해외 쪽 M&A도 활발히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IPO만이 이제 거의 유일한 엑시트 수단인 것 같아요. 뭐 구주 거래라든지 그런 부분도 활발하게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예전 대비 정말 성숙화되고 발전화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되지 않을까. 특히 한국은 테스트베드 시장으로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희망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근데 업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보는 경우는 아니어서 제가 뭐 관련해서 통찰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물론 저는 이제 국뽕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한국의 가장 장점은 경쟁이라고 생각. 굉장히 이제 경쟁이 심한 시장이라는 게 저는 스타트업계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해외사업하지만 해외 어느 나라 나가도 IT 관련 인프라는 가장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초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임 대표님 말씀에서 사람들이 똑똑하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제 그 부분에 저희 교육이 회사가 좀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염치가 좀 없다,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네. 남이 하면 나도 한다. 쉽게 사실은 다른 데서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쉽게 차용해서 사실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 세계 어느 나라가도 모든 통신업자 이렇게 인공지능 스피커 다 내고 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는 것 같,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들고, 장점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 빌어서 내년에 못 올 것 같으니까 좀 아쉬운 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저희도 VC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투자하려는 스타트업들 같이 얘기를 하고 진행하면서 보면,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 쪽에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들 할 때 조금은 더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분들은 결국에는 사실 리스크 테이크 하는 사람이 그분들이고, 물론 여러분 VC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의 돈을 갖고 굴려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창업자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IR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중간중간에 사실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약간 낭비되는 이런 리소스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들을 대할 때 그분들을 꼬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는 계속 이 말수만 맞춰준 팔로우 투자를 할 거고, 예? 그리고 괴롭히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 사실 놀이도 보라매동으로 부르면 분명히 다 떠날 것 같아서 강남에 놔두고 저희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PMI라는 차원에서도 봤을 때 저희는 그걸 무조건적으로 우리랑 똑같이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한국말로 모험 자본인데 말 그대로 좀 과감하게 모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임 대표님 발표자에서 봤지만 사실 돈이 넘쳐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많은 것들을 약간 관리하거나 하방을 막으려고 자꾸 스타트업 투자하시면서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일단은 패널 토론을 또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얼른 내려가서 기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경청해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